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단월면 덕수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좀 오랜만에 2억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굉장히 귀한 매물입니다. 근생으로 허가 난 그런 좀 세컨하우스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뭐 실거주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 사이즈가 이렇게 넓어 뭐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동네가 한적하고 시골틱합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단지들도 지금 한창 또 공사 중에 있고 들어오는 단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생각보다 주변이 굉장히 좋고 해도 굉장히 잘 들고요. 조망도 뭐 시원시원하고 장점이 좀 많은 그런 매물 같습니다. 최근에 좀 거래가 많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억대, 1억대는 말도 매물이 없고요. 지금 뭐 나오자마자 계약이 되는 상황이고 2억대 혹은 뭐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매물들은 좀 귀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3억이 넘는 매물은 사실 좀 거래가 잘안 되긴 합니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는 늘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거두절미하고 바로 매물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 시멘트 포장된 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입니다. 그래서 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세대수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딱 봤을 땐 실거주 주택 뭐 한두 세대 외에는 뭐다 이렇게 약간 농막식으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뭐 비닐하우스 이렇게 돼 있고 다좀 세컨하우스로 쓰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지금 해 때문에 역광이라 잘안 보이는데 지금 한창 임야를 이렇게 좀 절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와서 좀 공사를 좀 하고 있고 저기도 아마 단지가 들어올 것 같아요. 공사가 좀 진행 중이라 약간은 좀 소문이 있네요. 근데 뭐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와보니까 이 단지 위쪽으로 해서 지금 도로가 굉장히 깔끔하게 도로 포장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하고 저 위쪽에 보면 여기도 좀 확장 공사를 할것 같아요. 위쪽으로 더좀 세대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 필지지 아니 분양 필지가 아니라 분양을 할지 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고요. 도로 자체는 단지 내 도로는 현재 교행이 조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요 아래 바로 아래가 이제 마을 도로인데 마을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 제가 6번 국도에서 쭉 오는데도 도로 상태는 굉장히 양호했어요. 그거는 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입로나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 아주는 아니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고 가고 할때 전혀 큰 불편함 없이 이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지금 우측에 이렇게 녹색 철제 펜스로 되어 있는 바로 요 주택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일단은 좀 아래쪽부터 이렇게 보면 요 앞집에 이제 개가 두 마리 있는데 조금 애들이 좀 지금은 조용하네요. 한참 짖더니 여기 보시면 지금 차량 주차장 굉장히 크게 좀 빼놓으셨습니다. 그래도 대지 면적이 뭐 작은 편은 아니에요. 작은 편이 아니라서 주차장 넓게 빼셨고 주차장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철제문 열면 하나 둘 넉넉히 두 대에서 뭐세 대까지도 충분히 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마당하고 주차장 텃밭을 2단 토목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잘돼 있는 것 같고요. 집도 뭐어 화이트 앤 블랙으로 모던하게 이렇게 좀 디자인이 돼 있죠? 그냥 깔끔합니다.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외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쪽문으로 해가지고 현관문 이쪽 이렇게 돼 있고요. 마당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뭐 잔디 이렇게 메인 마당 앞쪽에 깔아져 있고 각종 뭐 나무들 꽃뭐 이렇게 뭐 식재 돼 있겠죠? 지금 한두 달만 있으면 바로바로 좀 예쁘게 새파랗게 올라올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추워가지고. 자, 여기도 텃밭 조성해 놓으셨고, 요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경사면 내려가면, 이쪽이 이제 다 텃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는, 벌써 다 해놓으셨네요. 제초부터 다 깔아가지고. 여긴 또, 두릅나무도 이렇게 또 심어 놓으셨고, 주택의 좌측 부분 보면 이렇게 임야입니다. 나지막한 임야가 옆에 좀 붙어 있고, 옆에도 누가 좀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지는 상당히,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요것도 안 관리하시기도 요 정도 면적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주택의 주변은 요렇게 다 공구리가 쳐져 있죠?
공구리가 싹 쳐져 있습니다. 저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야외수도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이제 관정, 지하수 관정, 개별 지하수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뒤편에 뭐 별 거 없죠? 저기 보일러실이 이렇게 기름통 보이고요. 별거 없습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합니다. 네, 상당해요. 여기다가 이쪽 코너에다 정자라든가 아니면 찜질방 같은 거 하나 놓기에는 뭐 왔답니다. 왔다. 좋죠? 자, 2억대 근생입니다. 이 정도면 크게 뭐 흠잡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밟아도 되나? 네, 없어 보입니다. 자, 주택의 외관 한번 볼까요? 주택의 외관은 지금 2층은 다락이고요. 1층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1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 2개 욕실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욕실 하나인지 두개인지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욕실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입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박공형 지붕에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외장은 아마 저기 메탈 사이딩 같아요. 예, 세라믹 사이딩 같지는 않고 메탈 사이딩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모던하게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는,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다른 주변 주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살짝 튑니다, 사실은. 왜냐면 전체가 이제 화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딱 눈에 띄는. 그리고 오염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별로 없네요. 화이트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아담하죠. 세컨하우스로는 진짜 부족함 없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찜질방 하나, 여기다 이동식 찜질방 그다음은 딱 좋겠네요. 아니면 저 같으면 여기 지금 공구리 쳐져 있는 이 부분에 그 마감을 현무암이나 뭐 타일이나 이런 걸 좀 마감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긴 한데, 만약 제가 사면 면적이 상당해서 비용이 좀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자, 외관 이렇게 한번 보셨고, 내부 한번 볼게요. 들어가시면 뭐 전실 있고, 우측에 신발장 뭐 이거 좀 무난하게 되어 있고요.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좌측이 방, 아담한 방, 현재는 뭐 그냥 창고로 좀 쓰고 있고요. 무난한 디자인의 방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욕실. 자, 욕실도 뭐 샤워 다 가능하게끔 구조는 되어 있고, 그냥 아담합니다. 욕실도 사실 좀 아담하고. 단점이 이렇게 있네요. 자, 세탁실이 별도 없기 때문에 지금 세탁기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죠. 그래서 호스를 이렇게 욕실 안쪽으로 빼놨어요. 그죠? 이렇게 수도 연결하고 배수구도 그렇고. 여기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일 수는 있겠죠. 제대로 이렇게 딱 뭐가 딱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 바꾸면 주방 이쪽에 해도 되지 않나요? 이쪽에 수도 뒤로 빼가지고 이쪽에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주방도 뭐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그냥 무난하죠.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끔 여기 또 방화문 하나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이 뭐 그냥 오픈형이다 보시면 되고, 거의 이제 거실에서도 좀 지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해는 정말 잘 됩니다. 지금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 해는 정말 잘 듭니다. 예, 남동향이에요, 남동향. 해는 잘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방, 요 방이 이제 큰 방 되겠고요. 아, 여기 욕실이 하나 더 있네요, 역시. 자, 요걸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자. 욕실에 안방 욕실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이렇게 욕실 두 개니까 뭐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1층은 방 두 개, 욕실이 두 개죠. 그다음에 주방, 거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조금 아쉬웠던 건 이제 요 세탁기 위치죠. 요거 고려하시면 될 것. 그냥 이렇게 쓰셔도 뭐 큰 불편함은 있겠습니까? 저는 없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뭐 전 거실은 그냥 벽 뚫죠. 뭐 벽 뚫어가지고 저쪽 뒷부분을 빼도 되고요. 그게 되어 있고, 2층이 있는데 다락인데 지금 올라가는 계단 폭이 상당히 좁아요. 상당히. 예, 요거 아이들 빼고는 성인들은 오르락내리락하기 좀 불편할 것으로 보이고, 다락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창고로 좀 활용하고 계시는데, 아이들 놀이 어떤 놀이방으로 꾸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영화 감상할 수 있게끔 이쪽에 빔 싸가지고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다락은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단월면 덕수리에 소재하는 2억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그런 좀 아담한 세컨하우스 소개시켜드렸고요. 컨디션과 가격
괜찮지 않나요? 예. 저는 뭐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일단 유관상 혐오시설 보이지 않고요. 약간 좀 시골 풍경, 예, 정말 딱 시골 스타일인 것 같아요. 조용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평 시내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20에서 25분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월면 치고는 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단월면 소재지까지는 좀 가까울 것으로 보이고 한 10분 정도면 가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추천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손보고 할 건 없어요. 마당 같은 건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또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관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차는 또 찾아뵙기로 하고 이제 날씨가 진짜 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